동경삼재로 불린 6당 최남선, 벽초 홍명희, 춘원 이광수는 나이와 신분은 달랐으나 10년 전 동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책을 소개하고 잡지지고를 하며 우애를 쌓던 이들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이광수는 조선성년 독립단 선언서를 썼고 최남선은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홍명희는 충북 괴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비슷한 궤적의 길을 걷던 셋은 서서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수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했고 귀국하여 언론계에서 활약하다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반년간 투옥된 이후 친일로 돌아섭니다. 최남선은 이광수와 함께 서문지를 창간했으나 일본의 압력으로 폐간, 다시 발언과 폐간을 반복하다 총독부의 연구비와 생계지원 유혹으로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면서 친일 성향으로 전향했습니다. 홍명희의 아버지는 대한제국의 관료로 경술국치의 치욕에 자결했습니다. 일본에 협력하지 말라는 유언을 받아들여 항일 독립운동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운동을 했고 해방 후 홍명희는 사회주의를 수용해 월북했고 이광수와 최남선은 반민특위에 체포됐으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